안녕하세요. 국악인 박예리입니다. 노래 정말 잘하고 싶잖아요.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래를 배우시려면 톡섬으로 오세요. 저도 국악인이지만 노래를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곳에 들어가서 노래를 배웠거든요. 헐시고 철시고 지와자 좋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작곡가 겸 방송인 이호섭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강태양 씨가 부르는 노래 자기 이름을 땄어요. 태양의 사나이. 사실은 이제 이 노래를 제가 작곡을 하고 또 작사를 했는데 제목을 제가 태양의 사나이다 이렇게 지었고 또 예명도 지어달라 그래서 제가 강태양이라고 이렇게 예명을 제가 지어드렸습니다. 자, 노래 한번 볼게요. 사랑이 구름이더냐 인생이 강물이더냐 묻지 마라 내 가는 길에 태양을 타고 가는 사나이. 네, 이런 멜로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통 트로트이고 그리고 또 장조이고 이러니까 조금 밝은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슬플 이유는 없네요. 그죠? 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추억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그런 꿈도 여기에 지금 녹아 있습니다. 자, 먼저 사랑이랑 끌고 올라가고 사랑이 구름이 드냐. 자, 그러면 구자가 일반 우리 정통 트로트하고는 조금 달라요. 리듬이 좀 달라졌다. 네, 그러니까 사랑이 구름이 드냐 이렇게 정박자로 보통 우리가 가는데 여기는 구자를 반박자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러니까 싱커페이션. 네, 당김음을 썼어요. 사랑이 구름이 드냐. 그러므로 해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이용해서 뭔가 좀 산뜻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구름이 드냐 구름이 드냐 이 살짝 꺾으면서 내려갔네요. 구름이 드냐. 그리고 인생이 생 끌고 올라가고 인생이 강물이 드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자가 반박자 네 앞당겨서 오니까 요거 아까 그렇죠. 네, 싱크페이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도 많이 좀 알고 계시면은 훨씬 노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인생이 강물이더냐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여기는 뭐냐면은 강물이더냐 하는 것은 보면은 흘러가버리고 나면은 이 네,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흘러가는 것이 마냥 고운 것만은 아닙니다. 곡기만 바라볼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타까움. 그래서 인생이 강물이더냐. 네, 약간 절제를 했습니다. 절제하는 것은 뭐냐면 복부의 힘은 빼지 말고 이렇게 복부의 힘은 주어지고 그 위에다가 소리를 두성 쪽으로 올려서 강 두성을 주고 그 다음에 호흡을 이거를 네, 허성을 좀 실어줍니다. 그래서 강물이더냐 이렇게 두 가지 작전을 쓴 겁니다. 네, 인생이 강물이더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강물이더더 이런 거는 꺾으면서 내려오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묻지 마라. 네, 묻자 앞에다가 이라고 하는 예령음을 하나 주겠습니다. 묻지 마라 마 네, 끌고 올라가라 라 예, 요거는 활강을 하라. 묻지 마라 내 가는 길에 여기 넷자 앞에도 당돌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이라고 하는 그런 네, 예령음을 하나 넣었습니다. 내 은내 이게 되죠. 내가 가는 길에 반 꺾는 목, 길 또 반 꺾는 목 두 개 연속 반 꺾는 목을 주겠습니다. 반 꺾는 목을 줄 때는 여기 명치 있는 부분을 밖으로 두 개씩 쳐줍니다. 톡톡 톡톡 내가 톡톡 톡톡
에, 내 가는 길에, 내 가는 길에 이렇게 되게요. 그 다음에 쿵, 태양을 타고 가는 사나이 요건데요. 여기서 이제 따라라라 짠 요것을 강조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엇을 타느냐, 네, 버스를 타느냐, 택시를 타느냐, 네, 하여튼 탄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태양을 타고, 이 사나이는 굉장히 좀 강합니다. 태양을, 시샹을 안 탑니다. 네, 태양을 타고 다닙니다. 태양을 타고 가는 사나이. 그만큼 이 세상을 어둡지 않게 환하게 바라보고 뭐든지 밝게 생각하고 또 밝은 눈빛과 또 밝은 말과 밝은 행동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이제 의지가 바로 태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 잘하는 기법 이제 책으로 한번 만나보세요. 이호섭이 채연의 가요 가창학 이제 책으로 만나보시죠. 노래 창법에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호섭 이채훈의 가요 가창학. 도서출판 지식공감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태양을 타고 가는 사나이. 자, 이제 후렴으로 넘어가는데요. 쓰러지고 여기 이제 복부힘이 100%에서 120 정도쯤 이렇게 분비를 하겠습니다. 쓰러지고 자 이제 코자에다가 조금 비성을 활용을 하면은 쓰러지고 이런 네 무뚝뚝함이 없어지겠어요. 자 고크 네 소리를 입 천장을 열어서 비강적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자 고 이렇게 변화를 시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져도 네, 여기는 이제 또라는 게 강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또 끊어놓고 그 다음에 썼자는 다시 독립된 음절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또 쓰러 그럼 여기는 임팩트를 줘야 되겠는데 임팩트는 뭐냐면은 맑은 육성이 나오게 되면은 재미가 없어요. 또 쓰러 네, 재미없죠, 그죠? 네, 그래서 두성을 줘가지고 부드럽게 하면서 강조 또 쓰러져도 이와 같이 또 쓰러 쓰 두성으로 줬기 때문에 소리는 부드러우면서 대신에 임팩트를 줘서 배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복부를 뻥 때려줬기 때문에 강도는 또 여기 같이 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가 바로 임팩트입니다. 또 쓰러져도 찬란한 내일을 향해 네, 흘러내리는 것은 우리가 활강, 런다운이라고 합니다. 찬란한 내일 한 역시 또 활강이 되네요. 네, 찬 활강, 란란 요것도 활강. 찬란한 내일을 향해 내일을 네 짠짠 그 다음에 향해 요거는 독립되게 내일을 향해 훨씬 더 마카리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연결하게 되면은 내일을 향해 별로 재미가 없는데 내일을 끊어놓고 향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맛깔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음절 나누기의 매력이죠. 내일을 향해 비켜라 내 가는 길에 네 비켜라 네 요거는 네 우리가 흔히 뭐 여러분들 뭐 요런 그 처리는 굉장히 평소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잘해 주실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와 요거를 꺾었구나. 네 꺾고자 하는 내 기에서 하나님을 위로 올려라 내려라 네 기 그 다음에 이 끌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 세 개로 꺾고 이 네 두 개로 이동하는 음정이 붙었으니까 전체로 다섯 개로 이루어지는 공식구가 되겠습니다. 트로트에서 굉장히 상투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이죠. 공식적으로 많이 쓰이는 패턴이라고 해서 이거를 다섯 개
4/4짜리 공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로트를 부르다 보면 이런 형태의 그런 끊는 목과 그리고 또 이동하는 음정 아니면 끊는 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구 내 가는 길에 레 요거는 런다운 그죠? 8강이죠 그죠? 내 가는 길에 그 다음에 쿵 나에겐 후회는 없다 나에겐 후회는 두 개로 끊는 것은 반 끊는 목 또 두 개로 끊는 것도 반 끊는 목 네 후회는 없다 반 끊는 목 이렇게 네 두 개를 연속해서 이렇게 끊어주면 훨씬 더 노래가 막하려고 재미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죠? 나에겐 후회는 없다. 네, 이렇게 전개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작곡한 노래 강태양 씨의 태양의 사나이를 공부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네, 이룰 수 없는 것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룰 수 있는 것조차도 네, 이루지 못하고 미리 포기하고 네, 내가 저걸 어떻게 해 이렇게 해서 놓쳐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노래처럼 네, 뭐든지 나 후회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그리고 오늘을 또 쪼개서 바로 이 순간순간을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태양처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직 구독 신청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